오늘의 명사수의 명의를 소개합니다. 골다공증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삶이 부러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의 명의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정형외과 교수 황지호입니다. 아~ 정형외과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골반과 고관절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명사수 황지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교수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본인의 뼈 나이를 아십니까? 제 뼈 나이요? 네, 뼈 나이. 제 본래 나이는 요즘 40도 하니까 5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뼈 나이는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시는 환자분들이 잘 없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의 유무만 밝혀줬는데 요즘에 이제 T점수라는 거를 얘기를 함으로써 그게 일종의 이제 뼈 나이거든요. T스코어라고 하는 조금 과학적인 스코어가 있거든요. 그걸 T점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을 정상으로 보자.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까지를 이제 골조성증, 약간 비정상이지만 골다공증 직전 단계, 마이너스 2.5보다 낮다, 즉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0이면 골다공증이고 골다공증을 치료를 해야 되죠. 저는 비교적 정형외과 의사지만 5년 전에 측정을 했을 때 플러스 1.6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은근히 지금 자랑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시네요. 네? 굉장히 자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앵커님 꼭 두 분의 뼈 나이를 꼭.